난 기대합니다. 활용하기 나름이지. 잠깐 살다 가는 인생이라면 별처럼 반짝이고 싶어. 그렇군. 생각보다 간단하네. 잘 만들었네. 아니 캐릭터 잘 만드네 님블 드론. 그렇군. 생각보다 간단하네. 왜 이렇게 잘 만들었냐? 뭐 병원 신세 지는 사람 많이 보긴 했어. 아니, 보는 맛이 있잖아. 잘 만드네. 의외로 재미있는데? 그런 거 이제 플레이 딱 깔끔하게 엑셀린이 원하는, 그러니까 계획했던 그걸 딱딱 해가지고 성공한 그 장면이 딱 나왔을 때 사람들이 감탄할 만한 그런 요소가 있어. 뭔 말인지 알지? 그냥 내가 생각했을 때 잘 못 만든 캐릭터는 세긴 한데 잘해도 뭔가 불쾌한, 아니면 뭐 그냥 구조적으로 뭔가 그렇게 막 멋있지 않은, 플레이할 때 손맛이 없는 그런 캐릭터는 별로 잘 만든 캐릭터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, 저건 딱 봐도 약간 그런 요소가 좀 많은데. 그래, 쇼 같은 거. 쇼 개재미 없잖아. 정비 부품 만질 때랑 비슷한 건지도 모르겠어. 쇼는 보는 재미가 하나도 없잖아. 그냥 그냥 뒤지고 벗다가 먹에 음식 넣고 뒤지고 벗다가 튀겨가지고 사람 죽이고 그런 거보다는 확실히 저런 게 보는 재미도 있고. 골목길은 좋아. 음식 매듭. 그럴 땐 뭐라고 하지? 님블 유런이 e스포츠 맞아 의식을 되게 많이 해요. 어떻게 하면 게임을 약간 더 메인스트림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항상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. 이럴 땐 뭐라고 하지? 유레카! 그놈의 밸런스. 안 해든 것. 아. 블랙셋! 응, 위험할까? 그렇겠지? 두근거리는데? 이쯤이야. 날 뭘로 보고. 아 근데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봐야 돼요? 그게 맞긴 해. 지금 뭐 눈치도 봐야 되긴 하지만 자기네들이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면서 뭐가 맞는 건지 아닌 건지 수정해야 되는 거. 맞는 거지 뭐. 내가 볼 때 이 게임은 좀 길게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어차피 유저들이야 그냥 지금 뭐 마음에 안 들어서 잠깐 접었다가 다시 돌아와도 되는 거고.
내가 더 중요하다는 선생님도 있었지. 뭐 이해는 안 가지만. 응 맞아 맞아. 롤테도 다른 데로 갈까? 응? 저 가도 되나요? 알았어요. 알았어. 내가 잘못 건드렸다 친구. 롤테도 나 재미없어서 안 했거든 최근 시즌. 근데 그 3시즌은 진짜 재밌어서 많이 했단 말이에요. 근데 요번에 6시즌 또 재밌게 내가지고 또 쏠쏠하게 하고 있는 거 보면은 이게 또 재밌다는 입소문 또 타면 사람들이 돌아오게 돼 있어. 너무 진짜 나락까지만 안 가면. 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. 근데 히오스는 재밌다는 입소문을 난 들은 적이 없어. 맨날 그 시공 어찌고만 들었지. 목이 말랐는데 잘 됐어. 이렇게 저건 저렇게. 아 이거 또 만들어 버리자. 됐어. 칼싸움하고 놀았을 때가 생각나네. 근데 이터널 리턴이 저는 그 대중들한테 샤워 같은 거라도 할 수 모르는 사람은 있어도 아는 사람들 중에는 인식이 그렇게 막 안 좋은 게임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. 충분히 해봄직한 게임? 그 정도는 된다 생각해가지고. 내가 갈 수 없는 곳 따위 없어. 나중에 지금 하는 게임 질리면 한번 해볼까? 그거 나쁘지 않아 보이던데? 해볼까? 뭐 해서 질린 사람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. 저희 사이 좋네요, 야님. 좋아요. 뭔가 재밌는 걸 찾을 아빠 게임 나 존재도 모르는 사람도 많다고 봐. 나도 애초에 그 게임 모르고 진입한 거라. 순간이동. 생존자. 달라. 신의 뜻은 뭔가 지루한 거 같아. 에? 저거 되게 약할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? 뭐 이유는 없어. 거기서 뭐해? 와, 부작의 달팬이네. 이런 게 맞나? 내가 볼 때는 안내 안 내도 될 것 같아요, 그거. 진짜 농담이 아니고. 내도 이벤트 전으로만 냈으면 좋겠어요. 약간 무릎도 같이 이벤트 전으로만 내고. 그거는 이제 뭐 새로운 재미를 줄 수 있는 거니까 괜찮다 싶은데 그게 약간 메인 랭크의 또 다른 전략이 되면은 모르겠다. 사람들한테 불쾌감을 최대한 안 주는 방향에서 그걸 낼 수 있을지 난 의문이라. 뭐 하나도 안 아픈데? 파도가 높을 아 아이템 세팅 보고 그냥 냅다 그냥 말뚝 때려봤는데 뭐 하나도 안 아픈데? 못 알아듣겠지만 고인은 아니었어. 야야야야야야 이 뭐 야 저기요? 저기 저기요? 뭐 없잖아 이제. 뭐 없잖아.
안 되지. 너무 뻔해. 너무 뻔하지, 이 자식아. 야, 그래도 아픈데? 아, 잠깐만. 뭐,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아픈데? 어, 오케이. 오케이. 하, 그냥 세네요. 죄송합니다. 증폭드론 공만 그게 아니구나. 여기도 체육 시간은 있었겠지? 나보다 빨리 가면 안 되지? 이번에는 레벨링을 너무 못했네. 모사곰을 내가 잡으려고 했는데 하나만 나와가지고. 뭐가 있을까? 두근거려. 노 유성 씨. 이쪽입니다. 미안해. 귀여운데요. 여기도 체육시간이 있었는데. 이쪽입니다. 일로 가면 사람 있을 텐데. 일이 안 풀릴 때 한숨 자두는 것도 방법이랬는데. 생존자 단 현재 참가자는 10명. 나보다 빨리 가면 안 되지? 잠깐이면 충분합니다. 벤트는 부상해요. 아, 이거 놓칠 삘인데. 제발. 얼음말을 타고 바다를 달리는 영화도 본 적 있어. 부러워. 똥명월 진짜 왜 이런 템을 끼셨어요. 이건 아이템이 아니야. 내가 봤을 때 이건 아이템이 아니야. 예쁜 쓰레기지. 뭐해? 나보다 빨리 가면 되지? 내가 로드킬을 하다니. 이러는 게 근데 어차피 나는 매그 소화 상대로도 물절이 그렇게 필요하다고는 보지 않아서. 애초에 그냥 체력으로 한 턴 견디면 되는 거 아닌가? 뭐 그런 생각입니다. 중장갑 효율이 떨어지는 것도 있어. 능동의장을 벗어버리게 되면. DP감 12가 빠지면, 12가 빠지는 게 아니라, 130%만큼 더 빠지는 거기 때문에. 같이 달릴 동물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. 급속. 되겠는데?
내 차례가. 계속. 알렉스가 복사가 되는데요? 됐고. 어머나. 이런. 거기서 뭐해? 어, 위클레온이다. 그런 걸 생각할 시간에 달려. 나보다 빨리 갑니다. 안에 든 것은? 궁 없으면 지지 나한테. 귀여운 애였는데. 안녕. 오케이. 갑시다. 어, 알았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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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원? 그런 걸 생각할 시간에 달려. 다음, 다음. 어, 다 빡센데? 나딘? 나딘, 나딘 찾아볼까? 골길? 순간이동. 렉셋! 위험할까? 그렇겠지? 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. 다른 데로 가. 응? 어, 뭐야, 하이라 했는데 리얼이라 해버렸네. 나딘이다! 템 보아라, 템 보자. 아, 이건 안 된다. 이건 무조건 어? 안 된다. 이런. 아, 근데 텔 타나? 텔 타겠다. 아, 텔 탔다 이거. 블랙셋! 응, 위험할까? 어? 생존자. 취약 빠졌거든요. 참가자가 연쇄적으로 탈락시키는 중입니다. 현재 참가자는 다섯 명입니다. 꿰뚫어져. 오케이. 추격자는 역시 골목길에서 해야 재미. 생존자 탈락. 현재 참가자는 네, 16렙 이후로 세죠. 휠콜이 천지 차이라. 이것도 너프 된 거긴 한데 원래는 2초였다는 거. 이거보다 더 쉽게 이겼다는 거. 어, 체감이 되긴 해. 더 좀 조심스러워진 게 맞아요. 네, 이더큐요. 원거리한테 들어갈 땐 이더큐? 아니면 더비큐? 이더큐를 더 많이 쓰고 상황에 따라 쓰는 건데. 그다음에 근거리한테 이제 폭딜 넣, 근접한 상대한테 폭딜 넣을 땐 퀴더큐. 밤 동안 참가자가 연쇄적으로 도왔습니다. 참가자가 우리아 섬을 지배하고 있습니다. 이런 스릴 처음이야. 5킬 우승 법칙인가 이거? 그니까